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브는 Wireless Access in Vehicle Environment의 약자입니다. 차량 환경용 무선 접속 개발 기술이라고 하죠. 차량 환경에서의 무선 접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간 통신, 차량 내부 차량 간, 그리고 차량과 노면에 있는 기지국. 이렇게 크게 세개 영역에 대한 무선 통신 접속 기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차량 간 고속 무선 통신 기술이며, 기본적으로 DSRC 기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DSRC 기술은 노변 기지국 RSE라고 합니다. 노변 기지국과 차량 탑재 단말 OBE 이두개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어떤 그 표준 규격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금을 하거나 등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게 DSRC인데요. DSRC를 기본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DSRC에 쓰이는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이나 표준 그 다음에 시큐리티,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웨이브에 다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웨이브는 차량과 V2I,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, 즉 노변 기지국을 말합니다. 노변 기지국과 V2V, 차량과 차량 간 통신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웨이브의 핵심이고, 또 중요한 키워드는 웨이브는 802.11.P와 1609 규격의 조합이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은 주파수는 5GHz 됩니다. 그죠? 5GHz 되고, 그 다음에 도달 거리는 1km고, 이게 맥스 1km입니다. 채널 대역폭은 10MHz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, 지원 방식은 V2I와 V2B인데,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면, 결국은 그 IEEE, 웨이브의 IEEE 표준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. 이제 OSI 7레이어와 그 웨이브 프로토콜, 그 웨이브의 표준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브에 대한 그 답을 기술할 때는 웨이브의 각 표준들이 OSI 레퍼런스 모델, 즉 7레이어에 각각 매핑되어 있습니다. 그게 웨이브 모델에도 표준들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. 다만 특징적인 게 IEEE의 1609.2, 이게 시큐리티입니다. 보안. 이 보안 영역 서비스가 전체 피지컬 레이어, 즉 PHY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는 보안이 전부 다 관여하고 있다. 이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. 개별적으로는 이제 각각 그 표준들마다 어떤 영역을 할당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두는 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시험에도 당연히 이제 표로 OSI 7레이어나 웨이브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각 표준별로 그 작업을 해줍니다. 물론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표로 일일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,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표 하나에다가 표준이 나오고, 그 다음에 OSI 7레이어 어떻게 연결되고, 웨이브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고, 특징이 뭔지 이렇게 4단표 정도로 나오는 게 좋겠죠. 웨이브 표준은 802.11, 그 다음에 뭐 10, 12, 13, 14 있습니다만, 여기서는 4개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802.11.P와 1609를 합친 거라고, 1609 표준이 융합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802.11.P는 결국은 도로 및 차량 내 전파 환경을 고려한 무선 통신 규격입니다.
일반적인 와이파이를 좀더 개선한 형태가 되겠고, 여기 보면 대역폭이 10MHz 쪽으로, 그 다음에 차량 속도가 160km는 유지돼야 되고, 커버리지가 뭐 1km 정도 된다는 게, 결국은 이 웨이브가 요구하는 그 스펙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 표준으로부터 왔다고 보면 됩니다. 물론 그 스펙을 잡고 표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. 그 다음에 1609.1번은 자원관리 쪽이고요. 이때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 RM은 그 로드사이드 유닛 RSU 또 RSE라고 합니다. RSE 쪽에서 RM은 관리가 되고, 차량 단말 쪽인 OBU 쪽에서는 그 RCP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 RCP와 이 RM이 통신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, 그거에 대한 스펙을 규격을 정한 게점1 버전이고요. 그 다음에 1609.2번 같은 경우는 보안 서비스 쪽입니다. 이때 보안 서비스는 아까 우리가 그 웨이브 모델에도 보신 것처럼 전체 피지컬 레이어를 제외한 전체를 관장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, 그리고 이때 이 보안 모델은 DSRC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에 대한 그 시큐리티도 찾아보면 좋지만 DSRC 시큐리티도 함께 찾아보면 더 도움이 될 거고, 특징적인 것은 결국은 차량 간 통신, 차량 간 노민기지국 통신할 때 PKI 기반 통신한다는 점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이 보안 서비스는 보안성과 익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, 즉 보안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보안성, 익명성, 신뢰성이고,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일 때이 보안 규격들이 어떤 레이어에 종속돼, 어떤 레이어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, 보안 통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기술하면 만약에 1609.2만 시험에 나왔을 때도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1609.3은 네트워킹 서비스 쪽이고, 이때 네트워킹은 데이터 플레인과 매니지먼트 플레인, 즉 데이터와 관리, 어떤 관리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을 동시에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609.4번 멀티 채널 운영 쪽에서는 컨트롤 채널과 서비스 채널로 나눠져 있다는 점, 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결국은 이 웨이브에 대한 표준들은 802.11.P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,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런 세부 스펙들, 이 스펙들이 그대로 웨이브 규격으로 떨어진다는 점, 그 다음에 1609에 관한 거 1번부터 4번까지,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